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 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돌파 감염의 사례가 늘면서 불안감에 코로나 검사소를 찾는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수요 증가로 일부 지역에선 진단 장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서핑을 즐기던 남성이 상어의 공격에 사망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선 크루즈선 내 확진자가 나와 배가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LA 카운티 확진자가 하루 1만 명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강력한 지배종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LA 카운티 1일 확진자는 7,425명. 어제 집계된 8,891명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LA 카운티 1일 확진자는 9,988명까지 올랐고 크리스마스 당일엔 1만 명을 넘어 1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3,258명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보건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객들이 복귀하면 확진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부스터샷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앞으로 이러한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팬데믹 초기와 같은 혼란이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방역의식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직 전면적인 셧다운을 예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평균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제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맞은 돌파 감염의 사례가 많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LA 지역 코로나 검사소에서는 긴 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말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전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I'm here just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okay so that way we're gonna end up just to see if we could go to the family and be safe. Planning to visit my family later, so I want to get tested just to be sure and be safe, especially with the holidays and with everyone getting affected. LA 한인타운 인근 팔가와 윌튼에 위치한 무료 코로나 검사소에도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검사소를 찾은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 자신의 실수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담당자에게 검사 방법과 확진 의심 증상 등을 꼼꼼히 물어봅니다. It's very dangerous. Yeah, we have to take care of our. I hope. I ask to the Lord to take care of me and my family. 한인타운에 위치한 코로나 검사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오늘 오전에만 20분이 검사하시고 가셨거든요. 평소보다 두 배 정도 검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과 함께 검사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부 검사소에선 진단키트 부족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수요도 증가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진단 장비 부족으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 뉴욕을 비롯한 곳곳이 코로나19 검사소마다 긴 대기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가족과 친구 등을 만나기 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진 탓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검사 장소를 늘리고
가정용 자가진단 장비를 추가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폭증하고 의료진이 한계 상황을 호소하는 일선에선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production of 500 million rapid tests that will be distribu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s great, but obviously that dries up the supply chain for the solutions that we might offer as governor.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주지사들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번 달 진단 검사 건수가 2억 명에 가깝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부터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없이 자가진단 장비를 무료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re providing access to free tests for folks who don't have insurance. But we have to do more. We have to do better. And we will. 바이든 대통령은 그 예로 콜로라도와 미시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6개 주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했고 산소 호흡기를 비롯한 의료 장비를 추가 확충하는 방안 등을 들었습니다. 현재 열흘로 돼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보건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오늘부터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민간기업에게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국 최초의 일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경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의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직장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에 뉴욕시의 18만 4천 곳의 민간기업들이 해당 의무화 조치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COVID is bad for humans. It's bad for our health, but it's also bad for business. And if we want to avoid shutdowns, and I believe we must, we need more and more people vaccinated. So today, the mandate goes into effect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 New York City, all employers. This is how we get people vaccinated. 이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26일까지 회사 측에 제출했어야 하며 만약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받았을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날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2차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종교적이나 의학적인 이유로 지난 26일까지 접종 면제 신청을 한 경우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측은 백신 미접종 직원들의 직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제출한 증명서류 혹은 접종 면제 요청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서와 새 규정에 대한 안내서를 직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종교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 면제 승인을 받았거나 혼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 화장실 이용 등 제한된 목적으로 잠시 직장 내에 방문하는 경우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연예술가, 프로운동선수 및 관계자의 경우 접종 의무화 조치에 면제를 받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뉴욕시는 12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장소 입장 시 2차까지 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26일까지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했어도 실내 시설에 입장이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2차까지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뉴욕시는 지난 14일부터 5세에서 11세의 아동들에게도 실내 공공시설 입장 시 1회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연령의 아동들은 현재 1차까지만 접종하여도 실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백신 선진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성과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3차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간격을 단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차례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4차 접종을 맞습니다. 4차 접종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Hopefully we'll be able to show here at the Sheba Medical Center that this fourth booster really provides protection against the Omicron. 이번 시험의 대상은 8월 20일 이전 3차 접종을 받은 의료진 15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항체 수치가 낮은 상황이라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이 앞서 백신 자문위원회는 고령자와 의료진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지만 보건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This research is therefore very important because we'll have initial data within a few days about the safety and I think then we'll feel more safe to say okay,
everybody who has immune suppression can go and get it. 보건부는 동시에 3차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감염 사례도 450건이 넘었습니다. 방역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대형 마트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증명인 그린패스가 필요하고 수용 인원도 제한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맞은 학생이 70% 이하인 학급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현재 전체 인구의 45%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편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여러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가에서는 서핑을 즐기던 남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마이애미 크루즈선에서는 확진자가 나와 배가 회항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박시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던 한 남성이 상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토요일 오전 모로베이 해안에서 한 여성 서퍼가 상어 공격을 받은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닷가 인근에 24시간 동안 폐쇄 명령을 내리고 상어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많이 찾는 모로베이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카리브해로 떠난 크루즈선이 승객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출항지인 마이애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선박은 카니발 프리덤 크루즈로 이번 감염은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크루즈 가운데 세 번째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선박에는 2,500명 가까운 승객과 1,100명이 넘는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자의 수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카리브해에 진입한 뒤 입항을 타진했지만 코로나 발생 소식에 도착지인 보네르와 아루바에서 입항을 금지해 다시 출발 장소인 마이애미로 돌아왔습니다. 뉴저지 뉴아크 공항입니다. 어린아이를 들고 있는 여성이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곧바로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달려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아이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를 살려낸 직원은 교통안전청 TSA 직원으로 입사 두 달밖에 안 된 신입이었지만 과거 1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던 베테랑 응급요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주 일부와 네바다주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서부 지역을 찾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폭우와 폭설에 따른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에는 침수 사태까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했고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불어난 물로 주민 대피령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간지대와 네바다 일부 지역에는 폭설도 내렸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는 10피트 가까운 눈이 쌓여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이 명령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장들이 자리한 레이크타우 주변에는 2피트 상당의 눈이 쌓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눈으로 80번 도로 70마일 구간의 통행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반면 중남부 지역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한여름에 육박하는 80도대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을 앞둔 이번 한 주도 남가주 전 지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곳에 따라 최소 두 차례 이상의 비도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남가주 일대에 두 번의 폭풍우가 찾아오고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비 양은 내륙 지방에 1.5인치, 산간지대에는 최대 4인치 정도라고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오는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80%, 목요일은 60%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주부터 남가주 일대 산악지대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해발 4,000피트 이상의 산간도로에는 최대 8인치, 6,500피트 이상의 산간지역에는 최대 16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 도로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빅베어 등 산간지대를 방문하는 경우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무부가 오늘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 인상했습니다. 국무부는 보안성이 높은 여권을 제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신규 여권 발급에는 모두 $165가 듭니다. 또 기존 여권을 갱신할 경우엔 $13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신규 발급과 갱신 모두 $135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여름부터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하도록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이 시행될 경우 지금 겪고 있는 발급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유가 시대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중고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새 전기차와 달리 중고 전기차는 세제 혜택이 없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최대 $4,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이후 무섭게 가격이 오른 중고차 시장. 지난 1년간 신차 가격은 평균 12%가 오른 데 반해 미국 내 중고차 평균 매물 가격은 30%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고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같은 가격 흐름에서 예외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00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고 전기차에는 이 정도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가주 전력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최근 중고 전기차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리베이트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경우 기존 최대 $1,000까지 지급했던 리베이트 금액을 최대 $4,000까지 늘렸습니다. Having this rebate really ensures that we can, you know, reduce that barrier for people that may not purchase an EV up because of the upfront costs. 이번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석탄이나 석유에너지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오는 2045년까지 완료하는 로드맵을 세워놨는데 이 중 자동차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o in order to meet these goals, we know that 7.5 million vehicles on the road are going to be electric by 2045. 프로그램은 중고 전기차를 구매한 이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캘프레시나 메디켈, 스쿨 런치 프로그램 등의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이후 연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팬데믹 이후 소득이 줄고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가정들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중소득층 가정에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내년 초 식료품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품목에 따라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식료품 제조사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장바구니 물가가 품목에 따라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내 최대 식품 제조사 가운데 하나인 크래프트 하인즈는 자사 제품의 평균 가격을 5에서 20%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시리얼과 요플레를 유통하고 있는 제네럴 밀스사 역시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식료품 제조사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물류비가 모두 올라 가격 인상에 나서게 됐다며 생산 원가가 오른 것에 비해 적은 폭의 인상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원가 상승과 물류비 인상에 따른 비용 대부분을 식품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청취자들에게 친숙한 김병규 전 라디오 코리아 진행자가 향년 5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는 오늘 김병규 전 진행자가 50대 중반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생인 고 김병규 진행자는 지난 1992년부터 25년 동안 라디오 코리아에서 심심타파와 퀴즈쇼를 진행하며 한인 청취자들과 교감하고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 김병규 진행자의 장례는 오는 29일 오후 4시 대한장의사에서 엄수됩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직원분들 중에 몇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